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콘텐츠는 또 한 번 소마입니다. 이전에 이제 하드셀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공도 터지고 레벨도 부족해서 아쉽게도 하드세렌의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키두커를 레벨업을 해왔습니다. 아마 270을 찍으면은 건마도 그러면은 잡을 수 있을 거고 하드세렌도 좀 더 쉽게 아마 될 겁니다. 제 컨트롤 이슈만 아니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270을 오늘 먼저 찍고 되는지 효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거궁 18성부터 만들려고요. 네. 270 찍고 오디오 입성하고 이거 18성부터 좀 찍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끝냈고요. 극성비 있거든요. 이 친구 매겨주면 바로 270입니다, 여러분.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이 오디움까지 왔으니까 스펙업 들어갑니다. 자, 일단 하드세렌이 폭뻥이 250 맞죠? 그럼 얘 4렙만 찍으면 폭뻥은 끝인 거지? 이거 최대한 채울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어, 나이스 하네. 굿, 굿. 한 4억 조금 된 것 같아. 4억쯤 된 것 같은데? 하드세렌 포뻥까지 끝! 이벤트 샵을 아주 잘 사용해서 만들어졌네요. 멋있다 신문물 자유용하는 거. 뭔가 제가 좀 이거 긁힌 것 같은 느낌인데, 멋있다 신문물 자유용하는 거. 그 앞에, 나이 먹고 멋있다 신문물 자유용하는 거. 딸피라서 그런 거 못할 줄 알았는데. 잘 안 해? 안 해. 아, 알아서 긁히네요. 예. 띠바. 자, 그러면 이제 거궁 18성 만들겠습니다. 다시 원상 복귀할게요. 여러분 진짜 더 건드다가 우리 괜히 험한 꼴 보지 말자. 알았지? 자, 우리 긁지 말기 약속하자. 가자. 오케이. 오! 한 방에? 끝! 아! 그럼 그렇지. 한 방에 주질 않네. 그렇지! 야, 이거 30억 그냥 빨렸다, 그냥. 순식간에. 이거 멈추는 게 맞아. 아니야,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거 여기서 멈출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드셀은 못 간 거야. 그렇게 강화가 좋으면 팡이형방으로 꺼지세요! 오케이. 멘트 하나 더 만들었어. 팡이형 죄송합니다. 아, 미안. 아, 내가 그냥 한번 누를게. 이거 내가 미안해. 아, 미안해. 이거 팡이 형 이거 보면 이거 팡이 형 그거 누르겠습니다. 제가 예, 제가 이거 한번 누를게요. 어,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이런 거는 창섭이 형이 모든 거를 다 지금 깨뚫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지를 것 같은 거야. 난 세렌 가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창섭이 형에 속이고 눌러버리면은 와, 씨발, 거궁 정상화 당했어. 아! 아, 창섭이 형, WWE 안 걸게요. 제가 기술 안 걸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창섭이 형님한테 감히 기술을 걸겠습니까? 아, 씨발. 창섭이 형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마지막 쌈짓돈 다 가져올게요. 이거 안 숨길게요. 다 갖고 올게요. 제발. 아, 뭐 20점 강화권이야. 그 얼만데? 아, 260억 에바세바야. 아, 근데 내가 쓴 돈이 지금 100 이러면 200억이잖아. 아, 나 진짜 거궁 안 할래. 형 진짜 18성 진짜 나 내가 한 거지만 나 이제 절대 안 할게요. 진짜 나 선언합니다. 선서 전승환은 키두커 캐릭터의 거대한 공포 18성 이상 지르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아, 19성 이상. 예. 제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남은 돈으로 드라퍼 한두 개랑 살라 있었어, 원래. 얘가 드라퍼가 아예 없었거든. 결국 또 거공을 줬다. 또 거공에. 아, 소울님. 아, 소울님 근데 지원해 주신다는데 주신다고 하면 받아야지. 와, 씨, 이거 패치하고 처음 들어가는데? 헉! 와, 에디가 생겼다. 우와! 빨간 딱지 존나 붙여놨네. 잠깐만요. 와, 150억 지원! 와! 감사합니다. 야, 이거 누르라.
거공 눌러야 되는 걸까요? 그, 아, 네. 아까 선서 어디 갔냐고요? 자, 조각으로 옮길게요. 일단 580만 원을 올리면 다 팔리겠죠? 일단 매소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만 딸깍 한번 해볼게요. 고. 19. 스트레이트. 흐르고지 마. 바로 갑니다. 고! 까비. 같이 올라가자. 이쯤 되면 올라갈 만해. 이거 진짜 아니다. 와, 19성. 이거 진짜 이제 안 하는 걸로. 오, 90억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면 돼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어. 이제 그 전 아, 다 했다. 진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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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남은 걸로 드랍템 하나, 드랍템. 쌍드랍이 지금 얼마지? 목걸이가? 존나 비싼데요? 손목도 비싸고. 직접 뽑죠. 어, 200명 이거 돌려버릴까? 200큐브로 내가 이거 돌려볼까? 50개면은 그냥 바로 뛰어버리지 않겠어? 오케이. 거 뜨잖아, 거 봐. 아, 이런 뭐 드랍 살 필요가 없잖아. 200에 3개 다 꼈나요? 아니요, 1개. 이거 더 살 수 있어요, 설마? 완전 개쩔잖아. 근데 레전드리 못 쓰잖아, 시방. 이거 이걸 띄울까? 조금만 매겨볼게요. 아니, 얘가 드랍을 뜨면은 싸게 먹히는 거야, 10억이면 여러분, 진짜. 개난수. 나이스, 천장 채웠어. 자, 천장 팝니다, 여러분. 레전드리. 씨, 이거, 아, 미안합니다. 그럼 이거 냅둘게. 나중에 이벤트로 그럼 쓰는 걸로, 여러분, 이거는. 자, 키누코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 66,000. 저번에 75,000인가 4,900? 아마 7.5, 약 7.5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솔플 최소컷 떴고요. 아, 근데 소나가 세렌하고 상성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해보자.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게 어딨어. 도전! 가자! 바로 갑니다. 일단 여지없이 일단 6차 오리지부터 쓰고요. 자, 스타트! 바인드. 아, 조금 오랜만이라서 조금 실수를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이게 소마가 상성이 안 좋다고 하는 게 뭔 얘기인지 알 것 같다. 아, 근데 여기서 극딜을 한 번 더 가야 한다는 게. 아, 이 극딜을 못 넘기면 시간이 안 되나요? 아, 그래? 여기서 쓰면 안 돼? 리틀 빠르게 할게요, 그냥. 이왕 할 수 있을 때 빠르게 하자. 아, 돌진도 쓰기엔 피해지는구나. 이거, 패치를 썼나? 야, 이제 조금 좀 편해질 것 같아. 나 이거 돌진 숙여서 피하는 걸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지, 넘어갈게. 어우, 씨발 씨발 씨발. 아,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아, 저 벽에 때리는 게 제일 싫네. 가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가야 돼. 자, 오리진 들어가고요. 일단 너무 좋아. 지금 시간 너무 좋아. 그치? 미국 타임에 빼주고 타임 피해주고 밀격. 나 근데 여명을 안 해봤는데 얘? 잠깐, 얘 여명을 어떻게 되냐. 잠깐만. 어허, 이거 밀격 때? 점프 쫙! 그렇지, 먼저 가 내가. 터질 때? 지금? 앞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느낌 좋다. 무적기. 어,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어, 나 씨발. 어, 차라리 이게 좋을 것 같아. 차라리 30초를 안 맞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 그치? 여기서 극딜을 넣어야 되나요? 아닐 것 같은데, 여기서 피를 안 채우면 더 이득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 넣어야 돼, 여기도? 아, 일단 한번 해보자. 어제 연습이니까. 어, 씨발. 아, 야! 어, 나이스, 좋아. 야, 이게 또, 이게 또 꽃쇼지, 뭐야. 어, 어, 아. 시간이 부족하긴 하네. 이 극딜이면은, 아, 딜이 부족해. 그러니까 아까 여명 때 극딜 안 쓴 게, 딜이 밀린 거야, 그쵸? 아, 나, 내가 그걸 아예 몰랐다. 아,
아, 그래도 오늘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세렌 소마 솔플 최소 컷. 오늘 알아낸 것들. 1. 밀격 누워도 됨. 이거는 오래됐는데 워낙 파티 경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지식을 조금 잊고 있었어요. 해방 무적 먼저 후. 좋은데? 재밌네. 오랜만에 이렇게 잡는 게 재미있어요. 놈을 돌았으니까 찐막 한번 해보죠. 그렇지, 이거 빼주고. 슈만 잠깐만, 이거 아닌데? 에헤이. 8강 레이저 씨. 이건 또 죽어. 끝까지 할게. 데카 뭐 어떻게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내 실력이니까 그 끝까지 할게요. 지금 넣어줄게요. 안 돼. 제발 다 사줘주세요. 구체대로 꺼져. 여기 왼쪽에서 레이저 맞아. 뭐든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돼! 레이저 쓰지 마! 레이저 쓰지 마! 와, 파운틴 지렸고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니마. 아유. 야. 일단 이번에 느낀 게 있는 게 여명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 여러분. 여명. 그 소마 장인분이 깨신 거 있잖아요. 고분 걸 좀 보면서 배워와야겠다. 아, 그래도 재밌어. 여러분들 피드백도 좋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는 거, 또 내가 연습해서 좀 더 피지컬 살아나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대로 여러분, 겉마만 잡고 올까? 올릴 게 왜 이렇게 많아? 뒤에 봐. 이거 아닌데? 네, 뭐. 일단 첫 데카. 아니, 그래도 일단 죽어는 줘야지. 녹아버릴 건데, 이거 원래 1강 때 나지도 않았어. 와, 진짜 세지겠네. 나 이거 1시간 패트 여기 한 7급 뛰는 것 같은데, 거의. 야, 25분 컷인가요? 25분도 안 걸린 듯? 비록 하데세레는 오늘 좀 모자랐지만 겉마가 이렇게 빨라진 걸 느끼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갑니다. 어리지, 안 보이는데 과연 뭐가 떴을까요? 씨발, 그냥 쓰지 말걸. 뭐가 나오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자, 그래도 소마 겉마에서라도 조금 강해짐을 좀 느꼈고요.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하드세렌 꼭 잡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은 안 될 것도 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